걸스 클리닉 999의 포스터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저와 선미 씨의 포즈, 멋짐 멋짐, 언니들 무섭지? 이런 표정으로 찍어봤습니다. 걸스 클리닉의 메인 테마 컬러는 퍼플입니다. 그래서 아주 묘하고 매력적이고 뭔가 마법 같은 컬러 앞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99명의 소녀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너무 기대되고 설레이고 신나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티파니 마스터님은 여러분들을 Love and Sunshine으로 네, 가득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망의 걸스플래닛 999의 프로필 촬영과도 인터뷰 촬영을 하러 왔어요. 배경을 보시면 세 개의 행성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아주 몽환적인 우주의 배경으로 또 촬영을 했어요. 왜 제가 긴장이 될까요? 우리 소녀들이 긴장이 더 되겠지만 저도 너무나도 긴장이 돼요. 우리 소녀들 빨리 보고 싶어요. 걸스플래닛 999의 아주 메인 스토리를 잘 담은 공간에서 걸스플래닛 999를 대표할 포스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세트의 디자인을 고유를 해주셔서 이 디자인과 어울릴 만한 플래닛 마스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플래닛 가디언 분들에게는 한 명의 플래닛 가디언으로서의 동질감도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플래닛 마스터로서 약간의 든든함? 앞으로 위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또 울리고 많은 플래닛 가디언 분들의 마음을 울릴지 많이 기대가 되고요. 꼭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절절 99명의 걸스 플래닛 소녀들을 구해주세요. 진짜 아깝네. 진짜 아깝네. 잠시만 보겠습니다. 순발이 없네. 구질구질하게 별말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봐. 걸스 플래닛 999. 나쁘지 않았죠? 3명이 하는데 정말 텔레가 뗄 수가 없는데 99명의 소녀들이 K-POP 걸그룹 데뷔를 위한 뼈없는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걸스 플래닛 999 함께 해주세요. 컷! 네. 수고하셨습니다. 99는 정말 지금까지 하는 승리 수준이 제일 오랐던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어요.